예, 안녕하세요. 유프리입니다. 오늘은 정보 보안 기사 시간이거든요. 이번에는 동영상 강의 이게 제 카페거든요, 여기. 이 카페에 들어오시면 시청자 분 아니면 회원님들이 올려주신 요청 리스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걸 하려고 해요. KHAN 이 발음이 칸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저한테 요청을 하셨거든요. 첫 번째, 전자서명 서비스에 대해서 요청을 드린 건데, 첫 번째, 비밀키에 관련된 이야기는 비대칭키 아닌가요? 영상에서 보니까 대칭키로 말씀해 주셔서 조금 헷갈리네요. 이것 때문에 한번 저한테 질문을 드리셨고, 두 번째는 전자서명 서비스에는 기밀성을 추가할 수 있는데, 특징에는 왜 포함되지 않나요? 기밀성. 그러니까 전자서명 서비스에는 기밀성이 특징이 아니거든요. 기밀성을 지원하진 않거든요. 근데 왜 기밀성이 포함되지 않느냐고 요청을 해 주셔서 이두 가지를 이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작을 해 보면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전자서명 알고리즘 있잖아요. 전자서명 알고리즘은 크게 이전에 제가 이거 찍었던 영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찍지는 않을 거고 KHA님이 좀뭐 조금 제가 헷갈리게 말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그쪽 부분에 좀 심도 있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간단하게 설명하면 전자서명 알고리즘에는 소인수 분의 알고리즘을 채택한 게 있고 이산대수를 채택한 게 있습니다. 그 중에 전자서명 알고리즘이 빨간색이거든요. RSA가 소인수 분해를 이용한 알고리즘이고 이산대수의 대표적인 것이 스키누, 그 다음에 DSS, DSA, 그 다음에 KC, DSA 이 종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산대수에서 타원 곡선이 이산대수를 응용한 거고 여기에 타원 곡선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EC, DSA 이 알고리즘이 전자서명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빨간색이 전자서명 알고리즘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지금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KHAN님이 헷갈렸었던 것이 뭐냐면, 전자서명 알고리즘은 비대칭키, 또는 공개키, 알고리즘인데, 왜 대칭키로 설명을 하느냐, 이게 좀 헷갈린데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여기 우리가 알고 암호화는 두 개가 있어요. 대칭키 그다음에 비대칭키가 있죠. 얘는 공개키라고 하고 얘는 비밀키라고 하죠. 이게 헷갈렸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거 키가 하나 있는 거고 한 개. 얘는 개인키하고 공개키 이두 개가 있는 거죠. 자, 이게 틀린데 그 전자서명 알고리즘은 비대칭키이고 공개키입니다. 이거요. 이걸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KHAN님이 왜 비밀키 얘기를 하느냐 이게 좀 헷갈린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어떤 거냐면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비대칭키에 대한 설명과 이 대칭키에 대한 설명을 두 개를 같이 했었어요. 이때 저번에 영상을 이거 찍으면서 할때그 같이 했어서 그것 때문에 헷갈리신 것 같은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그때는 예를 들기 위해서 그 대칭키가 뭐다, 비대칭키가 뭐다 이걸 설명하면서 두 가지 알고리즘을 동시에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헷갈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거 설명 안 하겠습니다. 자, 전자서명 알고리즘은 어떤 거 쓴다? 비대칭키, 공개키, 암호화 알고리즘을 쓰고 있다. 그래서 키는 두 개를 쓰고 있다. 개인키하고 공개키. 이게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걸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였고 두 번째는 이거예요. 이것도 좀 확대를 시켜서 할게요. 이거죠. 예를 들면 이거죠. 자,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 키가 두 개죠. 개인키.
개인 키고 그다음에 공개 키예요. 근데 이 요청하신 게 뭐냐면 이거 지금 암호화 시킨 거 아니냐? 근데 왜 특징에 왜 특징에 그 기밀성이 추가되지 않느냐? 이걸 물어보신 거예요. 기밀성. 이게 왜 추가 기밀성 그러니까 이거 암호화한 건데 왜그 전자서명 알고리즘은 특징의 기밀성, 암호화 이 특징이 들어가지 않느냐 이거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이걸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순서대로 설명하는 것보다 제가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게 전자서명하는 가장 간단한 절차예요. 전자서명의 가장 간단한 거예요. 아까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암호 알고리즘이 있는데 그 암호 알고리즘마다 그 전자서명하는 형태가 좀 틀리겠죠? 근데 얘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자서명을 할때 이런 식으로 한다. 가장 간단한 걸 소개하는 건데 이걸 통해서 왜 전자서명이 비밀키 그러니까 기밀성이 추가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수신자죠? 이게 송신자예요. 자, 전자서명하는 방법이요. 전자서명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 데이터가 있어요. 우리가 이 데이터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계약서라고 생각하세요. 계약서. 계약을 한 거예요. 계약을 한 건데 이 데이터를 해싱 알고리즘을 통해서 해시를 떠요. 자, 이게 256이면 256bt 키를 만들고 128이면 128비트짜리 키를 만들어요. 이 데이터의 양이 뭐 1메가가 될 수도 있고 100메가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이 크기가 얼마 됐든지 간에 이 데이터의 크기가 1메가든 10메가든 100메가든 얘를 해싱 데이터에 집어넣으면 얘가 256 해시다, 128 해시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딱 256비트, 128비트로 이게 압축시켜서 어떤 이 데이터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해시값이 떠져요. 길이는 몇 비트다? 256비트 또는 128비트 아니면 1024비트. 해시 알고리즘의 크기에 따라서 생성되는 키도 틀려지겠죠. 이렇게 키를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을 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전자서명을 한다. 이 말을 하잖아요. 이제 전자서명을 어디에다 하느냐면 이 해시값에다가 전자서명을 하는 거죠. 전자서명. 전자서명을 한다는 말이 뭐냐면 이 해시값을 암호화하는데 뭘로 암호화한다? 송신자의 개인키로 암호화하는 거예요. 송신자의 개인키로. 자, 암호화한 건 뭐예요? 이 해시값을 암호화한 거죠. 데이터를 암호화한 거 아니죠? 데이터 암호화한 거 아니에요? 전자서명의 목적이지 기밀성이 목적이 아니에요. 기밀성. 기밀성이 목적이라면 이 데이터를 다시 압축해야 되겠죠. 이것도 뭐냐면 이건 이제 대칭키로 키가 하나 있는 대칭키로 암호화를 해야 되겠죠. AES나 뭐 DES 뭐 이런 것들로 압축을 해야 되겠죠. 아니 그 뭐야 압축이 아니라 암호화 시켜야 되겠죠 이거. 근데 전자서명은 이걸 암호화 시키지 않아요. 암호화 시킨 건 뭐예요? 이 해시값만 뭐로 송신자의 개인키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데이터 암호화되지 않는 데이터하고 그다음에 이 시그니처. 이 시그니처는 뭐예요? 송신자의 개인키로 암호화된 거. 암호화로 풀면 어떤 값이 나와요? 이 데이터를 해시한 해시값이 나오죠. 그래서 이두 개를 이제 수신자한테 보내는 거예요. 자, 수신자는 그러면 이 데이터하고 시그니처를 받았어요. 자, 그러면 이 데이터를 다시 해시하면 이 데이터를 해시하면 뭐가 나와요? 이 해시값이 나오겠죠.
이건 해시 함수고, 이 데이터를 해시 함수에 넣어서 해시를 뜨면 해시 값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 시그네처를 받았죠. 자, 이건 뭐예요? 송신자의 개인키예요. 개인키. 이걸 풀수 있는 건 뭐예요? 시그넷을 풀수 있는 건 송신자의 그 퍼블릭 키, 그 개인키 말고 공개키. 이걸로 풀수 있어요. 이걸로 풀면 이게 풀면 뭐가 나와요? 해시값이 나오죠. 해시값이. 그래서 이 데이터를 해시한 값과 그다음에 시그네처를 송신자의 공개키로 암호화로 푼 값, 이 해시값을 두 개를 비교해서 같으면 뭐다?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말이 뭐예요? 이 데이터가 만약 계약서로 치죠. 이 계약서를 누가 전자서명했다? 이 사람이 전자서명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KHAN님이 물어봤던 게왜 전자서명은 기밀성이 포함되지 않느냐 특징에 이거요. 기밀성이 포함되려면 데이터가 중요한 거잖아요. 이 데이터를 암호화시켜서 보내야 돼요. 전자서명은 뭐예요? 이 데이터에 서명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이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데이터를 서명한 사람이 나다. 그래서 이 데이터는 뭐다? 믿을 수 있다. 그게 전자서명이잖아요. 이 계약서를 서명한 사람은 나다. 이게 중요한 거지. 이 계약서를 누구나 읽어도 되는 거잖아요. 이 계약서는 그러니까 누구나 제3자가 다 읽어도 되는 거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 계약서를 사인한 사람이 누구다? 나다. 내가 사인한 게 맞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인정해 줄수 있는 게 그게 이제 전자서명을 하는 이유잖아요. 자, 이제 기본적인 걸 해보죠. 이제 비대칭키 또는 공개키. 비대칭키. 키가 두 개예요. 키가 두 개. 하나는 뭐 이게 공개키고 하나는 비밀키예요. 자기만 가지고 있는 거죠. 이키 이름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수 있으니까 이걸 헷갈리시면 안 돼요. 공개키는 누구한테나 공개된 키고 비밀키는 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개인키라고 부르는 거죠. 개인키. 그래서 이게 비밀키라고 부르면 이걸 비대칭키가 아니라 대칭키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오해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때 말한 비밀키는 비대칭키의 비밀키, 개인키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사람의 공개키로 암호한 것은 누구만 풀수 있어요? 같은 사람의 개인키로만 풀수 있는 거예요. 이 경우는 뭐예요? 오직 한 명만 볼수 있는 거예요. 한 명만. 누구만? 이 사람만 볼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메일 보낼 때 이렇게 하는 거죠. 메일 보낼 때 우리가 메일 보낼 때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메일. 이 사람이 나예요. 마이. 나의 공개키로 암호화한 것은 메일 보낼 때 누가 볼수 있다? 나만 볼수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키. 이 개인키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나만 가지고 있는 거고 공개키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PKI, Public Key Infrastructure에 요청한 사람들은 이 공개키를 가져갈 수 있죠. 이 사람의 나의 공개키는 누구나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공개키인 거예요. 개나 소나 다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개인키는 오직 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설명할게요. 자, 비대칭키라고 말도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공개키라고 하죠. 키를 두개 쓰는 거죠. 키가 두 개인데 하나는 공개키고 하나는 개인키를 써요. 자, 메일 같은 경우는 이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이라는 사람의 공개키, 개인키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메일 같은 경우는 이 마이의 공개키로 암호화를 해서 보내요. 그다음 이걸 이 메일을 볼수 있는 사람 누구다? 마이의 개인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즉 마이라는 사람만 볼수 있어요. 그래서 메일은 이렇게 보내죠. 근데 전자서명은 어떻게 보내요? 개인키로, 마이의 개인키로. 내가 전자서명하니까 내가 개인키로 전자서명을 하죠. 내가.
근데 이걸 볼수 있는 사람은 뭐예요? 개인케이 반대가 공개키죠. 마이의 공개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걸 다볼수 있어요. 개인키를. 그래서 전자서명은 누구나 볼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왜냐하면 그런 전자서명은 내가 서명했다는 것을 남들한테 뭐야 그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자기의 공개키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걸 암호화를 풀어서 여기 서명되어 있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세 명은 이거죠. 해시값이죠. 이 해시값을 모두 자신의 개인키로 암호화하는 거고 이걸 넘겨주면 자신의 공개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해시값을 누구나 알수 있는 거죠. 여기에 기밀성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전자서명은 기밀성이 포함된 게 아니에요. 메일은 기밀성이 포함된 거예요. 메일은 내가 보낸 것을 오직 내가 보여주고 싶은 사람만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건 기밀성이 포함되는데 전자서명은 그런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누구나 볼수 있도록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내가 서명했다는 것을 누구나 그걸 증명해 줄수 있다는 그런 목적으로 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기밀성이 필요 없는 거예요. 자,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전자서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전자문서 작성자의 신원과 전자서명은 작성자의 신원과 전자문서 변경 여부들을 확인,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문서를 누가 보증했는지, 그리고 이걸 누가 변경했는지, 이걸 목적으로 하니까 기밀성은 필요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누구나 봐야 되기 때문에. 비대칭 암호. 비대칭이라고 할 수도 있고, 공개키 암호화라고 할 수도 있고, 키는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공개키고, 하나는 개인키다. 이것도 비밀키라고 할 수도 있는데, 헷갈리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에서는 기밀성은 필요 없지만, 무결성은 필요하다. 무결성. 무결성은 어디든지 필요하다는 거죠. 이걸 보시면 알겠지만, 자, 데이터를 내가, 이 계약서가 있는데, 이 계약서에 나는 1억을 주겠다라고 돼 있었어요. 이 안에 내용이. 그래서 이걸 해시 떠서, 해시값 떠서 이걸 보냈어요. 데이터도 보내고, 시그네처를 보냈어요. 근데 이 데이터를 누가 10억이라고 바꾼 거예요. 해시를 왜 뜨는 겁니까? 해시를 뜨는 이유는 이거에 대해서 무결성을 보장하는 거예요. 무결성. 무결성이 뭐냐면 이 데이터의 내용이 1억이었는데 이걸 10억으로 바꾸면 이 데이터가 바뀌는 순간 얘를 해시를 뜨면 이 해시 데이터가 값이 틀려져요. 1억일 때하고 10억일 때하고 이 해시 값이 틀려져요. 그 말인즉슨 이 데이터를 보냈을 때이 데이터에 대한 해시 함수를 통해서 해시를 떴을 때이 해시 값이 얘가 보낸 해시 값하고 같다 틀리다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기밀성은 아 뭐야 무결성은 항상 어디서든지 보장이 돼요. 기밀성은 아니지. 전자서명에서 기밀성은 아니지만 무결성은 항상 어디서든지 필요한 그 알고 그 기능인 거예요. 그래서 무결성은 꼭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기능은 사용자 인증이에요. 아니면 메시지 인증이라고 부르죠. 메시지 인증. 메시지를 인증하는 거죠. 이 메시지를 내가 공식적으로 내가 인정한다. 전자서명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무결성. 메시지 내용이 바뀌면 안 돼요. 메시지가 모든 사람이 볼 수는 있지만 그 내용을 바뀌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무결성 알고리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시를 뜨는 거예요. 해시.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 데이터에 대한 해시를 뜨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시라는 특성이 데이터에 한 비트라도 바뀌면 이 해시 값은 틀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무결성용으로 해시를 뜨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밀성. 전자서명은 기밀성을 보장하지 않아요. 다시 할게요. 확실히 말하지만 전자서명은 기밀성을 보장하지 않아요. 얘는 누구나가 볼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서명한 사람이 나라는 것을 누구나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이제 남들이 못 보게 만들어 버리면 확인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기밀성이 들어가지 않아요. 만약 기밀성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야 돼요. 김일성이 굳이 김일성을 넣겠다고 한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 데이터를 보여줄 사람 누구냐면 존이라는 사람한테 존한테만 보여주 이 전자서명을 보여주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존의 공개키로 이 데이터를 암호화시키면 돼요. 그러면 그래서 이 존의 공개키로 암호한 내용을 보내면 누구나 볼수 있지만 이 데이터의 내용을 볼수 없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존의 공개키로 이제 암호화해 버리면 이걸 볼수 있는 사람은 누가? 많은 사람이 볼수 있지만 그래서 한번더 암호화를 했기 때문에 이걸 볼수 있는 사람은 존밖에 없어요. 존. 그래서 존만 이걸 확인할 수 있고 존만 이걸 이 문서에 대한 전자서명을 한 사람이 누구란 걸 확인시켜 줄수 있어요. 누가? 존만.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이제 이건 김일성이 들어간 거죠. 왜? 존만 볼수 있으니까. 이건 김일성이 들어간 거죠. 이걸 하지 않으면 얘의 공개키를 가지고 있는 누구나가 다 확인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한 번씩 더 암호화를 해버리면 존만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제 이건 김일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김일성이 들어가 특징에 들어갔다고 볼수 있는 거죠. 자, 특징은 전자서명의 특징이 뭐냐면 그 사람의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개인키로 암호한 거기 때문에 이걸 압축을 풀려면 이 사람의 공개키로 암호화를 풀수 있어요. 그 말인즉슨 개인키는 누가 들고 있다? 이 사람만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개인키로 암호한 순간 이 사람만 들고 있는 걸로 암호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서명했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는 서명하지 못했 안 했다라고 해도 부인을 못해요. 부인을 못한다고. 자기 개인키로 암호를 했기 때문에 이걸 풀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공개키로 암호를 풀수 있는데 이 사람의 공개키로 암호를 풀니까 풀렸어. 그러면 부인 방지를 못하는 거죠. 이 사람은 재사용 불가. 한번 개인키 들어간 문서는 한번 개인키가 들어간 문서는 전자서명은 다른 문서에 또쓸수 없다. 재사용할 수 없다. 한번 어떤 문서에 내가 전자서명을 했어요. 근데 이 전자서명을 다른 데에 쓸수 있다? 없다. 못 쓴다. 말했죠. 메시지에 대해서 해시 함수를 거쳐서 해시를 떴어요. 이 내용이 똑같은 문서는 한 개밖에 없잖아요. 또 다음에 할 때는 그 문서의 내용이 바뀌기 때문에 이 해시 내용도 바뀌어요. 그래서 재사용이 불가능해요. 절대로. 변경 불가. 이건 뭐냐면, 김일성 말고 무결성이 해시 함수는 무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데이터의 내용, 계약서의 내용을 누가 바꾸면 그 해시는 한 자라도 바꾸면 해시 값이 틀리기 지기 때문에 누가 변경했다는 것은 즉시 알수 있어요. 그래서 무결성이 들어가 있고 특징이 그다음에 위조가 불가능하죠. 그 개인키가 없으면 전자서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만약 내 개인키를 남이 탈취해 갔다 이러면 위조가 가능해요. 그렇지 않고서는 위조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특징이죠. 자, 오늘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은 간단하게 끝냈지만 오늘은 여기에 초점을 줬거든요. 칸님이 저한테 여쭤보신 두 가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이 비밀키가 헷갈렸던 것은 제가 뭐야 대칭키와 비대칭키를 같이 설명해서 좀 헷갈렸는데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전자서명은 뭐다? 비대칭키다. 두 개의 키를 쓰고 있고 하나는 공개키고 하나는 개인키를 쓰고 있다. 근데 제가 이걸 비밀키라고 또 말했는데 이게 좀 헷갈릴 수도 있었어요. 근데 헷갈리지 말아주시고 그렇게 줬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전자서명 서비스에서 김일성을 추가할 수 있는데 특징에 왜 포함되지 않나요? 김일성. 전자서명의 목적을 보세요. 전자서명은 뭘 숨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그 문서를 어떤 사람이 전자서명했다. 이걸 남들이 인정해 줘야 되니까 남들이 그 내용을 다 봐야 돼요. 그래서 김일성은 추가되지 않아요.
예, 이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